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시비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한 것만큼 그런 게 아니라 기쁜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네. 우리 31일 날 잘 마무리 잘 하셨죠? 네네. 네. 1차적으로 우리가 네.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2월 달 또 3월 달까지 2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거를 가리기를 했더니 네. 왜 가렸냐고 그런 분들이 새롭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일부 공개를 해갖고 아, 보내드렸어요. 일부 공개만. 아, 우리 공개. 전화만 주고받은 사람에게만 아. 갈 수 있는 거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리고 2월달, 3월달 우리가 그런 또 기회를 주셨으니 네. 네,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금 뭐 그죠? 그거는 우리가 3탄 정도 네, 네. 진행하시죠. 자, 네. 지금 뜨겁다면서요? 네네. 우리 지사장님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지금 안 그래도 어제도 이제 우리 서울에 우리 지사장님이 이제 사무실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과 또 앞으로 이제 배곡생이 어떻게 이제 함께 또 지사장님과 상생할 것인가 또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어떤 미팅을 하면 막 그 가슴이 뛰고 막 그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40년, 30년이 넘는 제사장님들이 새로운 어떤 열정과 또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너무나 저도 흥분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회장님을 그전에는 오해했던 분들도 네네. 진짜 회장님하고 직접 만나보니 회장님 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랬고요. 네. 그리고 지사장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그 배곡생을 이끌어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배곡생을 지금 우리가 다시 어게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회장님이 은혜를 갚겠다. 네, 그 맞습니다. 지사님들은 그냥 은혜를 갚겠다 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대출받고 막 이러시다면서요. 여러분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김 선생님도 가족들이 보여준 그게 아닐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되죠. 네. 네. 그 정말 그 모티브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까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설 명절 이제 우리 비타비앙코 네. 이 선물 세트도 지금 이제 제사장님 뜨겁다면서요. 너무 이제 반응이 좋고 또 우리 또 마케팅 하시는 또 멤버들도 네. 굉장히 받아봤는데 배곡생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명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제품을 사용하신 분은 깜짝 놀라는 분도 많습니다. 배곡생에서 샴푸가 허브 샴푸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다. 근데 사용해 보니까 향기도 너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그 10대 20대들은 또 한약 냄새를 또 좋아하지 않은 또 네. 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 제품은 또 10대 20대들도 한약 냄새 같은데 또 우리가 허브 냄새가 강하다 보니까 향기도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지금 우리 제품을 네. 우리가 이렇게 무슨 프로모션이나 무슨 뭐를 할 때 우리 제품을 줄 수 있는 거는 네네네. 우리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네. 배곡생 코리아는 네. 정말 이 45년 됐다는데 왜 배곡생 코리아 이게 분류가 안 돼서 네. 근데 이제는 제조 맞습니다. 정산 바이오텍 정산 바이오텍은 제조고 그 다음에 배곡생 코리아는 유통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아산에서 권 본부장님이 했던 거를 일부 공개를 어저께 다 우리 방에 처음으로 했어요. 네네네. 그 스토리를 듣고 우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스토리였습니까? 회장님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독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선대 회장님의 그 스토리부터 지금의 회장님까지 스토리. 아, 그래요? 네. 그렇죠. 회장님 입으로는 또 말씀하시기가 그런데 그 권본부장님이 아니라 찬 증인이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이제 권본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창업주 회장님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대표 사업자로서 이제 영업대표를 할 때 이제 신입생으로 왔죠. 와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창업주 회장님과 지금 현재 저까지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스토리를 그 우리 권희진 본부장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제가 그 3층에서 아까도 느낀 건데
이제 응집되는 느낌? 아, 그럼요. 좋습니다. 응집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백옥생이라는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정말 위대한 기업이 처음에는 잘 모르시다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또 제가 가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도 하고 의아해 했지만 그걸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또 가장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멤버들이 또 많이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그 중간에는 또 우리 상골맞이 김생님이 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많은 분들한테 또 알리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향력이 서서히 처음에는 얼마나 선생님도 그 진화를 받았잖아요. 네, 얼마나 그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걸 받았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러한 분들이 뭐다? 이제 긍정적으로 또 응원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역할이라든지 효과는 또 기적 같은 일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실은 우리 톡방에서도 진실은 이제 정말 아무리 어둠의 그림자라도 진실 속에는 같이 흡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우리 회사도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 그걸 다 견뎌내시니까 또 네. 다시 오잖아요. 그죠? 그럼요. 우리가 정말 그 창업처 회장님께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기업의 어떤 정신이고 기업가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제가 그 밤늦게 우리 그 아시안컵 그 아, 네네네네. 보셨잖아요. 네. 우리가 호주와 네. 우리 한국에서 정말 그 손흥민 그 우리 주장이 정말 활약하는 거를 다 보셨잖아요.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너무나 연장전을 이제 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개의 연장전까지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느냐고 이렇게 네.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저한테 네. 네, 회장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또 건강 챙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명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손흥민 그 주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 국가를 위하는 일에 피곤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소름이 돋네요. 맞죠? 제가 너무 감사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정말 창업주 회장님이 그 남기신 이 유산 그리고 이 위대한 유산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고 대한민국 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나눴는데 어제 손흥민 선수 그런 이야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역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피곤한 것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렇게 제품들도 잘 나오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백옥생 제품 나옵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왔지만 그렇죠. 중간에 우리 제조에서 네.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다 우리가 제조 경영으로다가 다 또 우리 돈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힘이 이렇게 국민들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우리 백옥생에서 실천하고 있고 네.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올 겁니다. 라고 네. 제가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비타비앙코 이게 바디 네. 4종 세트 한방 바디 4종 세트가 세제류죠. 네, 예. 세제류가 네. 어찌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지 네.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좋아하는지 써보신 분들이 좀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방 그 허브 클리닉 샴푸하고 샤워젤은 네. 원래 있었습니다. 아~ 원래 이제 제품이 다 있는 제품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용기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허브라든지 이제 한방을 첨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새로운 제품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비타비앙코라는 부분이 우리가 MZ세대들 즉 이제 MZ세대들 겨냥한 이제 브랜드로서 BI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선한 느낌이 있는 거죠. 신선한 분이 아니라 네. 고급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비타비앙코의 어떤 그 BI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샴스가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이 어떻습니까?
이제 휴대용이지만 여행용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네. 공항에 금색대에도 절대로 걸리지 않는 100mm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이 샴스였습니다. 근데 네. 이 샴스가 정말 또 제품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나왔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본 제품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좋고 정말 저도 여행 갈 때 샘플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행용 팁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호응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일 바라던 게 이 샴스거든요. 이제 한번 쓰고 나더니 네. 그 전에는 이걸 안 썼잖아요. 그냥 그 이거 목욕 샤워젤로만 네, 샤워젤로 그냥 끝났잖아요. 샤워했죠. 근데 이제는 자기도 이제 결혼을 3월 달에 하니까 와이프를 위해서라도 네. 꼭 써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 맞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이 샴푸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샴푸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정말 우리 80억 명이 이 샴푸만 사용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부자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이 샴푸는 백옥생의 최초의 제품이자 주력 제품이고 정말 세계에서 최초로 정말 올가닉으로 세정제를 만든 기업이 백옥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비타비앙코 세제류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상품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백옥생의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12만원이에요 사정이. 네네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옛날에 백옥생을 다 의심하고 곤망한다 뭐 별소리를 다 할 때 그때 마중물이 되시고 나는 이 백옥생을 믿어 라고 네. 하신 분들에게는 지사권이 줬었어요. 아 그때. 그럼요. 그래서 6만원에 줬어요. 맞습니다. 이거. 12만원짜리를 6만원에 평생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그때 당시 얼마나 크게 이득을 줬는지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어권을 이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멤버십이 지금 네.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산에서도 이제 스타트 세면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뭐다? 12만 원에 구매하잖아요. 우리는 뭐다? 지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6만 원에 구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혜택은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지사도 제가 지사를 다니면서 네. 회장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다 홍보를 우리는 대부분 오프라인 쪽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나이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해지 뭐 인터넷으로 이거 잘 못하거든요. 이제는 지역지역마다 가실 수 있다는 거를 강남에는 여기로 가고 맞습니다. 부산에서는 여기로 가고 대전에서는 이리 지사, 가고 예. 지사를 다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좋죠. 할 일이지 않는가. 그렇죠. 오프라인 예. 지사는 우리가 제사장님들과 이제 원래는 다 공개를 해서 또 그분들이 그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자꾸 이제 다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네. 김 선생은 참 머리가 나쁘다고 매골수다. 왜 백옥생만 고집하느냐. 아, 네네네. 그러셨구나. 내가 그러면 다단계로 돈을 벌을 것 같으면 저는 유튜브로 해서 지금까지 네. 돈을 벌지 식당을 해서 돈 벌고 유튜브로 해서 돈 벌지 네. 내가 왜 당신들 기업도 이념을 얘기해라. 네. 내가 투자할 만한 뭔가를 얘기해줘라. 어떤 거를.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해봐라. 응?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도 그 제품은 자기 제품은 자기가 서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분들은 아무리 거기에서 본인이 오랜 업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소비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죠. 주인은 안 되죠. 예, 백옥생은 내가 처음에는 소비자였지만 정말 내가 백옥생을 아끼고 그런 이념이 맞다면 또 누구나가 또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백옥생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또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제가 화장품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어떤 거래처의 미팅할 때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방 화장품 뭐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조금씩 충격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듣고 나면 깜짝 놀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원천 기술이라고 아무거나 원천 기술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약재를 가지고 원료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전 세계에서 100억생밖에 없다.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한약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그런 회사는 그걸 추출해서 만드는 기업은 100억생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 화장품이 한약을 첨가한 제품도 한방 화장품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료를 추출해서 즉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추출해서 거기에서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떻게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구나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 거죠. 자 여러분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백옥생에 뭉쳐있는 이 엄마들의 힘을 모르시고 그렇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배옥생 가족, 특히 김선생 가족들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아, 그럼요.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맞습니다. 다 감사한 게, 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고기 갖다 넣으면서, 배옥생에 워낙, 방생하면서, 그 배옥생에 원한 가진 분들 다 좋은 데 가시라고 본인의 돈으로 다 물고기 사서 해고, 또 천주교 다니시나 그런 분들은 또 뭐 위령 같은 게 또 있나 봐요. 뭐든 또 그런 예. 혼을 또 위령제 같은 거. 백옥생의 그런 원한된 존재들을 전부 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각각 자기 자리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백옥생 하면서 다니시고 톡방 관리하는 사람 또 그 우리 유튜브 찍으면 거기에 하도 악플이 달리니까 본인들이 백옥생을 거기에 알리느냐고 백옥생에 대해서 쓰시느냐고 댓글에 그게 아닙니다. 백옥생은 이런 기업입니다. 라고 알리는 분들의 진짜 힘이 나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럼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소비자의 힘이고 또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의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재님하고 저하고 정말 올해 그리고 2025년도가 되면 제가 창업주회장님과 함께 했던 그 반석 위에 분명히 제가 올릴 그런 계획을 잡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은 이제는 더욱더 이제 실내에 있는 이야기만 전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융합이 되는 느낌이 하나하나 융합이 완전히 돼가는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지사가 우리가 6만 원이고 지점가 7만 2천 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또 갑자기 이거 화면을 보신 분들은 질문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런데 옛날에는 지사할 때 진짜 3억이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때만 해도 2천만 원에 우리가 2천만 원어치 코인도 주고 네. 그냥 줬단 말이에요. 지사권을 줬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3,900. 예, 3,900입니다. 예. 여러분 지사가 되려면 이제 3,900이에요. 예, 그만큼 점점 혜택이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유전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까지 지사장님과 또 무전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사는 이제 지사를 이제 원하시는 분은 이제 3,900만 원에 이제 매출을 했을 때 이제 혜택을 드리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또 베니핏은 또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이제 지금은 이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모든 제품을 지사 같은 경우에는 50%의 혜택을 보는 것이고 지점가 같은 경우에는 40%의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점가로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 오프라인에 우리 맞습니다. 지사들로 가서 할 분들이 거의 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본인들이 쓸 정도만 아마 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지 우리 지사장님들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분들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지 혜택을 주는 거지 네. 그분들이 마케팅을 하거나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런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지사로 갈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네. 저도 지사장님들 적극 도울 거고요. 네. 제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요게 12만원 사정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 소비자 가격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월달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세제류가 나왔으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월 달에는 또 다 이 가격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좀... 이제 그대로 쭉. 아, 그대로 갈 수 있나요? 네. 아. 그냥 12만 원에 그냥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소비자 가격이니까. 아, 그래요? 아, 네. 여러분, 이걸로 계속 선물 세트 하시면 된대요. 네, 이제 하시면 아, 좋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주문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